시황 분석한다. 2020년도 9월 14일 지금 10시 1분인데 자 아침장에 이제 코스피 종합 주가가 갭상으로 쳤잖아. 갭상으로 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주가가 반등을 못 주고 있거든. 자, 요 구간을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오전 내내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또 상승한 거를 어느 정도 또 반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간 이후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이미 이제 10시 44분에 직전 종고점을 돌파를 1차 한번 잠시 호가창으로 했는데 이후로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주가가 직전 종고점 오늘 최고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오전 시간에는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매매 참조를 해라. 자 요건 녹음용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실시간 녹음용입니다. 아 듀엣 미션으로 나왔다고 장민호가 묻혔어. 아, 한번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나 요새 테레비를 안 봐가지고.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2420 오늘의 고점 2429 자 여기를 이제 추가 돌파를 해야 강하게 상방을 가겠다는 건데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계속 하방 압력이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매매에 참조들 하십시오.